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국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분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지목하며 맹공을 펼쳤고, 이 지사와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아수라 제왕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말한 그분, 몸통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이 지사는 팻말까지 준비하며 적극 맞섰습니다.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건 당시 새누리당이었다며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 말.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명백한 배임 아니면 최소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선 이 지사의 측근 아니냐며 책임을 따졌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이력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으로 경기강사공사 사장하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이 지사는 측근설은 부인하면서도 부하 직원의 잘못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제가 인사 잘못한 거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그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를 엄호했습니다.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폭과 이 지사 사이의 유착설을 제기했고 이 지사는 무책임한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과거 전력까지 모두 들춰내며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는데요. 이 후보는 국감장 안팎에서 역공을 펴며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최한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전력과 각종 의혹도 문제 삼았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검사 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전과 사범입니다. 이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을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면선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깝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준비해온 손팻말을 꺼내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임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바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돈을 준 사람은 이 지사는 제 측근이에요. 이에 이 후보는 소리를 내 웃어넘기거나 여유 있는 자세로 답변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대립전선은 국감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 국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연 말단을 갖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국감 발언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며 맞불을 났습니다. 한편 국감장 주변에선 이 후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동시에 나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설전을 벌이며 일촉즉발의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